자, 삼성전자 업계 최초로 9세대 v 랜드 이게 랜드예요, 다. 랜드 리더십 강화. 랜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여기 동그랗게 있어요. 이게 볼 그리드 어레이. 이 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딱 찍어서 누는다는 거. 요거를 끼는 폴립칩, PCB가 달라요. 그 기술력이 다르거든요. 그걸 이제 삼성전기, 전기가 만드는 거고. 더블 스택 구조로 290단. 오. 290도 되게 세네요. 이죠 채널홀 에칭 기술로 어깨 최대 단수 뚫어냈다. 그래서 9세대 랜드 양산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1TB 테라 테라비트 트리플 레벨 셀 해가지고 9세대 V랜드 양산 시작 기술에 대한 격차를 다시 확인했다. 이러는 거죠. 요런쪽 기술은 좋아요. HBM은 뭐 놓치는 있는 상황이지. 더블 스택 구조로 구현 가능한 9세대 V랜드 순차적으로 쌓은 다음에 전자가 이동하는 홀 채널 홀. 요, 요게 이제 또 기술이 다른 거지. 요기술에 HBM 뚫어서 움직이는 SK 하이닉스가 쓰는 방식.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이쪽하고 연결해서 쓰는 방식이 수율을 높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거 쓰고 있고. 삼성전자 가 쓰면은 메모리 빅3는 다 쓰는 거죠. 한 단계 더레벨업된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악미와도체는뭐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도 한 단계 더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거죠 SK이닉스 300단 이상의 랜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장장치 저장장치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지 이제 비메모리에서 이제 메모리 TSMC도 운이 좋은 거예요 다품종 소량생산이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발주 받아서 팸리스 회사니까 외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면 그거를 만들어주는 회사니까 다품종 소량생산에 특화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AI 칩과 연결이 되면서 훨씬 더 커진 거지. 비메모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훨씬 더 많아졌죠. 자동차용, 차량용, 차량용 반도체도 만들어져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해도 돼요. 근데 요즘에는 현대차가 아예 현대차만의 차량용 반도체 만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삼성전자와 이제 협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본인만의 특화되어 있는 차량 통제 시스템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사실 뭐급발진이라 이런 것들도 기계장치로 움직이는 뭐 스틱이나 기어 보 기어를 이렇게 수동으로 넣는 그런 차에서 급발진 이런 게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죠 전기장치 기기장치에서 오작동이 일어나면서 급발진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이제 차량 사고로 움직이면 제조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 리콜이 되거나 뭐막그래 굉장히 복잡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급발진 사고라는 걸 알고 있어도 이게 아니다라고 발뺌만한 거죠 그렇게 괭음을 내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잠깐 뭐 급한 마음에 브레이크를 밟을 거를 엑셀이로 밟았다라고 치더라도 엑셀을 밟으면 엑셀을 밟은 듯이 뭐 바로 팍 나가나? 공개처럼 아니죠 일정 시간을 갖고 100km, 200km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페라리나 아니면은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들 포르쉐나 뭐 이렇게 페라리 뭐 이런 쪽은 100km까지 도달을 하는데 몇 척분이 안 걸린다 이건 있어요 3초, 4초 3, 4초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인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급발진에 대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거를 엑셀을 밟아가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따 붙여서 뭐 하는 거지. 차량용 반도체는 비매그로비매그로이 그래서 이제 TSMC가 세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거는 대량생산이죠, 그렇죠? 가격 치킨 게임해서 그냥 다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니까. 거기에 이제 SK하이닉스가 현대전자, LG반도체하고 현대전자가 이제 합쳐져가지고 하이닉스가 된 거니까. 이렇게 랜드, 요 얘기도 있었던 상황이고. 요것도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 요것도 자리 보내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미국 AMD. 엔비디아 아니에요. AMD는 뭐 상대편이지. AMD의 4조 원대 HBM 물량 공급. 엔비디아가 이제 거의 GPU를 꽉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AMD에도 라디온이라는 게 있어요. 라디온 GPU. 양사 제품 구매 거래. 삼성전자 AMD GPU. 구 파운드리 연계 없이 뭘 하겠다 이거죠, 그죠? AMD와 4조 원대의 HBM3E 3 에디션이죠, 3E 5세대 거 고대 역극 메모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제는 삼성전자가 HBM의 HBM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사업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30억 달러면 4조 1,340억. 삼성전자는 HBM 구매 대가로 AMD의 그래픽 처리 장치, 그죠 GPU 구체적인 GPU 제품과 물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라데온 쪽이에요. 라디오 라데온 GPU. 쌍벽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잡고 있지만, 라데온의 GPU도 꽤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일부분에서는 그래픽 성능이나 이런 쪽이 엔비디아 쪽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도 제 컴퓨터에, 이전 컴퓨터에는 라데온 GPU가 있는, 그래픽카드를 썼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엔비디아 m c d 아 걸로 그냥 통용이 된 거죠 그죠 진짜 하나의 방법이긴 방법일 거예요 이거 한번 가보시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지난해 새 수익 모델로 턴키 서비스 구성해서 만들어주는 것까지 턴키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징 베스트 기반 바게턴부다 안도체제전가정을 책임지는. 디자인하우스. 이게 디자인하우스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다운칩스를 얘기하는 거. s k i n 스그 밑에 있는 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s k i n 스가 엔비디아의 사실상 독점, 독점으로 HBM을 공급하면서 시장 위기. 양산 캐파 생산 능력. 이쪽에서 삼성전자가. 결국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할 것으로 보는 기류가 강해졌다. 그죠? 앞서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HBM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엔소왕이 이제 엔비디아, 체육유영자, 삼성전자, HBM 3 e 직접 승인한다라는 심판 사인 어플로부터 남기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다. 이게 바로 그냥 신한다 반도체가 레고 양대 내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죠. 죠 그렇죠? 한편 삼성전자의 관계자는 고객사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 이미지 관리, 주가 관리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은 누구예요? 어,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세력이다. 재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주지 않잖아요. 자기가 유리할 때 확인해주려고 하겠지.